마지막 문제로 드립니다. 문제 주세요. 우리 호랑이 선생님이 초성 퀴즈로 이제야 웃으십니다. 네. 이제야 웃으죠. 자, 이번에는 위장술의 대가. 와! 벌써 숨어 있나요? 어디에 있죠? 보이십니까? 와, 숨은 그림 찾기 같아. 우와. 마치 나무인 양 은폐 중인 거 보이시죠? 내가 도마뱀인 걸 적에게 알리지 마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변신의 기제. 쫙 찢어진 눈매, 빨간 눈동자, 험악한 인상. 야. 우와. 눈에 보석 박아놓은 것 같다. 이 친구 이름이 뭘까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자, 이름이 좀 길어요. 야, 이게 뭐야? 소토. 소토. 사태. 사태. 입에 사태. 입에 사태. 자, 조금 깁니다. 꼬리. 약간 좀 무섭게 생겼다는 거. 약간 좀 무섭게 생겼다는 거. 그거 초점을 좀 두시고요. 앵무새. 앵무새, 앵무새 이사배. 오늘 뭐야? 이사배. 앵무새 오늘. 사탄. 사탄. 어. 나 맞아. 나 맞아. 꼬리 도마뱀. 맞아. 사탄 나 맞아. 나 맞아가. 꼬리 도마뱀. 사탄은 맞다. 아닙니다. 아, 사탄. 초성이 많긴 많지만 문제 자체. 답을 알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단어로 초점을 좀 두시고요. 아, 코알라. 아. 황재성. 와, 이거 근데 나 틀리면 너무 결정적인 힌트인데. 사탄. 사탄. 네. 나뭇잎. 나뭇잎. 오. 꼬리. 꼬리. 도마뱀. 맞다. 도마뱀. 아, 그렇구나. 사탄, 나뭇잎, 꼬리, 도마뱀. 아.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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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서. 와, 대단하다. 아, 이거 대단하다. 아까 나뭇잎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 맞아. 그거 얘기를 했었어야 돼. 어머, 어머, 이건 낙엽처럼 생겼다, 이제는. 포인트만 잡아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아, 악마처럼 생긴 얼굴에다가 나뭇잎을 닮은 몸통을 가진 덕에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여기 아주 원초적으로 접근해야 그러니까, 돼. 그대로, 그대로. 사람은 물러설 수 없죠. 이거 재밌다. 도예요. 도예요? 네, 또 주세요. 자, 낙엽같이 생긴 모습을 활용해서 정말 죽은 나뭇잎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이건 잘 볼 수 없는 도마뱀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딱 보니까 정말 사탄같이 생겼고 나뭇잎처럼 생긴 거 그 조합만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네.